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2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지금 시간대에서는 전황정리 업데이트가 올라와야 하는데 ISW에서 전황정리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소식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르드양카입니다. 리투아니아 총리인 잉그리다 시모니테는 보르드양카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전쟁의 참사를 보고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포격 모습입니다.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 대해 광범위한 포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물이 완전히 반파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돈바스 지역으로 가는 대규모 러시아군의 행렬입니다. 매우 길게 행렬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해군 보병대입니다. 마리우폴 시가지입니다. 체첸군이 RPG 대전차를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엔로우를 통하여 러시아 AFV를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포병대 모습입니다. 드론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BMP 두 대를 성공적으로 타격시켰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호송대입니다. 이들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호송대가 완전히 격파되었습니다. 벨라루스는 폴란드군이 벨라루스 검문소에 발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장인 데니스 푸실리는 도네츠크 남쪽에서 슬로바스크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포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력에는 우크라이나군이 1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포위가 진행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후방으로 방어선을 빼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피해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37개, 38개 BTG가 무력화되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에 지키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펜타곤에서는 아직까지는 마리우폴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이 확인이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 전사자의 20%가 장교급이라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약 3,700명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는 5,800건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러시아 대사관 직원 24명을 추방시켰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 외교관 6명을 페르소나비 그란타로 선언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총리인 칼 레암모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다만 그리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전투기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